안녕하세요. 키 엄마예요.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연구하는 요리 연구가 키 엄마예요. 오늘은 독일식 감자 팬케이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자는 그 땅 속의 사과라고 하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이에요. 그래서 위궤양 치료를 하고 위암을 또 폐암을 낫게 하고 또 고혈압 당뇨도 예방하고 또 콜라겐이 풍부해서 우리 피부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유명한 팬케이크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만이 팬케이크를 먹어보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강판에 갈아서 해주던 그 팬케이크하고 아주 비슷한데 더 쫄깃하고 더 맛이 있어서 그 후에 단골이 되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비법을 배워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영양 만점 이 비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감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 껍질을 벗겨줍니다. 껍질을 벗긴 감자를 강판에 갈아줍니다. 네, 강판에 갈은 감자를 갈변되지 색깔이 변하지 않게 물속에 5분 정도 담가뒀어요. 물기를 깨끗이 빼가지고 물기를 깨끗이 빼고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을 좀 넣어주면 소화 흡수를 잘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도 예방하고 건강식으로 당근을 조금 채썰어서 같이 넣겠어요. 네, 소금을 약간 넣겠어요. 짜지 않게. 그리고 후추로 조금 넣겠습니다. 그리고 전분을 조금 반큼 넣겠습니다. 살살 버무려서 간을 전체에 배이도록 해줘요. 양파를 적당히 썰어가지고 갈아주겠습니다. 우유를 한 방울 넣겠습니다. 네, 갈아놓은 양파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건강에 아주 좋은 양파를 같이 첨가해서 양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먹으면 달짝지근해지니까 양파 때문에 몸에도 좋고 아주 맛있는 감자전 팬케이크, 독일식 팬케이크. 계란을 두 개 넣겠습니다. 소금을 한 꼬집만 넣고 네, 잘 저어져서 계란 넣고 잘 이렇게 납식해주고 네, 후라이팬에 오일을 조금 붓고
뜨거워지면은 드디어 밀가루 없는 건강한 독일식 감자 팬케이크를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노릇하게 되면은 네, 뒤집어 주겠습니다. 네, 독일식 감자 팬케이크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또 하나는 치즈를 넣은 감자 팬케이크. 예. 두 종류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치즈 감자 팬케이크. 예. 네. 노릇해지면은 뒤집었어요. 치즈를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러고 예, 공부적으로 어떤 분 만났는데 이걸 해서 줬더니 커피랑 마시라고 줬더니 너무 맛있다고 제가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카톡에 막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좀 그걸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그걸 지난주 저지난주에 해주는 분들마다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 맛이 굉장히 쫄깃하고 맛있어요. 파마산 치즈를 좀 넣고 맛있는 제가 먹고 깜짝 놀랐어. 그동안 쭉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주고 또 애들이 갑자기 또 집에 오면 만들어주고 또 젊은 사람들이 오면 만들어주고 또 어떻게 이렇게 주면 너무 맛있다고 그냥 꼭 가르쳐달라고 그런 분들이 별로 안 친해도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공개하게 됐어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식품, 예, 또 여름도 잘 지나고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베이컨을 이렇게 좀 구워주겠어요. 팬케이크 하우스에는 베이컨도 구워놓고 또 소세지 뭐 이런 거 구워서 옆에 이렇게 같이 세트로 담아주더라고요. 그 기분을 좀 냈어요. 집이지만 팬케이크 하우스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팬케이크 하우스 집에 가서 먹는 기분을 좀 냈어요. 코로나로 밖에 못 가는데 집에서 레스토랑 기분을 좀 내서 이렇게 곁들여 봤어요.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네, 베이컨을 익을 동안 이렇게 우리 팬케이크, 자만이 팬케이크에다가 과일을 좀 넣겠습니다. 블루베리도 좀 넣고요. 스트라베리 딸기도 좀 넣고요.
유명한 팬케이크 하우스에 왔다고 기분을 좀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같이 먹어서 비타민도 보충하고요. 네, 바나나도 좀 넣어주고요. 이 유재진은 자만이 팬케이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섭섭했는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기분을 냈어요. 과일과 함께 밀가루 없는 건강한 맛있고 쫄깃한 네, 독일식 팬케이크 제가 깜짝 놀라고 그 뒤로 참 자주 만들어서 나눠주고 먹고 그래요. 근데 모두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기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행복은 나누면 커지는가 봐요. 아무리 힘들다가도 이렇게 다른 분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어려운 시기에 서로 행복하게 해주고 서로 기쁘게 해주고 서로 말 한마디도 격려하고 행복을 나누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어려웠던 게 다 잊어버리고 그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그냥 힘이 나고 그래요. 네, 이게 다 구워졌어요. 네. 여기다가 위크림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위크림을 잠깐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네, 드디어 독일식 감자 팬케이크 제가 옛날에 참 많이 먹고 아이들이 좋아했는데 여기 맛있게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치즈를 넣고 베이컨하고 이렇게 했고요. 하나는 그냥 과일, 블루베리, 딸기, 바나나를 넣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쫄깃하고 굉장히 고소해요. 굿. Wow, this is pretty good. Oh, 쫀득거리는 게 아주 식감이 너무 좋네요. 너무 맛있어요. so tasty. 독일식 감자 팬케이크는 굉장히 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보통 팬케이크하고 조금 다르게 쫄깃하면서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야채와 같이 먹기도 과일과 같이 먹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메이플 시럽을 좀 뿌리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메이플 시럽을 좀 뿌려서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핫소스나 토마토 케첩 혹은 또 버터를 해서 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과일하고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과일과 그리고 하나는 치즈를 넣어서 베이컨이랑 이렇게 기분을 레스토랑하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감사합니다. 여름 동안도 건강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고 건강하세요. 화이팅! 사랑해요. 축복해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